지금 그 K7 프리미어 런칭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K7 프리미어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자동차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전면부와 또 뒷모습이라 할 수 있는 후면부가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릴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좀 크기가 커졌고, 그리고 그릴에서 이제 크롬이 차지한 부분도 좀 넓어졌고,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전체적으로 좀 힘있고 강한 모습으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또 하나의 변화점이 있는데, 기존에도 LED 램프가 들어가긴 했었는데, LED 램프의 사이드 측면이 예전에는 이렇게 LED DRL 램프가 이제 Z자로 이렇게 표시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릴과 변화가 있었던 그릴과 함께 이 부분이 Z자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진 그릴과 그리고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DRL 램프까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은 점점점이었던 안개등도 지금처럼 세로 형태로 해서 램프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범퍼의 라인도 가운데 부분부터 해서 사이드까지 크롬과 디자인의 면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에 비해서도 좀 세련되고 좀 약간 웅장하고 약간 남성적인 모습으로 더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램프가 전체적으로 4개의 LED 램프로 구성되어 있고 DR 램프가 이쪽의 측면에 Z자 형태를 띄고 있던 것들이 지금처럼 변화된 그릴과 함께 이렇게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Z자 형태의 DR 램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면 쪽에 좀 강조됐던 디자인의 램프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그릴과 함께 좀 더 중앙부에 강조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K7 프리미어 후면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K7하고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형태의 램프가 점 형태로 들어간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형태가 약간 이렇게 크롬이라든지 라인으로 해서 가로 형태가 있긴 했었지만 어찌 보면 약간 그랜저처럼 가운데 라인까지 램프가 들어가서 좀 더 차가 넓어 보이면서 안정감 보이는 모습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아래로 따라서 범퍼까지도 아래에 이렇게 크롬 라인이 가로로 들어가면서 위와 아래가 좀 더 조화롭게 변화가 있으면서도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헤드라이트와 함께 K7 프리미어 K7의 가장 또 시그니처 가시는 옆에 측면부 라인이 이렇게 Z 형태의 라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약간 측면부에 있던 라인이 약간 안으로 더 돌아오면서 중앙부에 서 있는 이 램프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안정감 있는 디자인과 넓어 보이고 또 약간은 웅장한 모습의 디자인으로 변화가 된 게 가장 큰 K7 프리미어의 후면부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7 프리미어의 지금 전면부 외관을 좀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안쪽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케이7의 프리미어 또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전체적인 대시보드 레이아웃이 좀 많이 변한 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가로 느낌이 좀 쭉 뻗은 느낌으로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예전에는 이 모니터가 지금 이것보다 좀 작은 한 8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이번에는 12.3인치로 굉장히 좀 가로로 와이드 형태로 좀 바뀌면서 옆 가운데 이제 중앙에 있는 송풍구 자체가 측면부에 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하단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 가로 느낌의 디자인과 함께 이렇게 가로로 세로 가로로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우드 느낌도 실제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면 실제 우드 느낌 나는 플라스틱 소재로 우드 그레인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좀 고급지게 느껴지는 게 있고요. 전체적인 뭐 가죽 같은 것들이야 뭐 기존에도 좋았었기 때문에 느낌이 만졌을 때 좋은데 이 기아 노브도 이번에 좀 K9과 비슷한 형태로 좀 바뀌면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또 하나가 마찬가지로 12.3인치 정도로 커진 LCD 클러스터로 변화가 되면서 그래픽의 시인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바뀌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고급스러워지고 약간 어찌 보면 세대가 좀 더 변화된 느낌?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아진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 버튼류라든지 또 손이 닿는 이런 가죽 또는 이런 데 플라스틱의 소재 그리고 이 문 쪽에 있는 버튼들 소재들까지도 전부 다 예전에 비해서도 좀 더 많이 고급스러워진 느낌이고 또 한 가지 변화가 보시면 여기 크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차들은 대부분 다 크롬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오토 모드나 오프 모드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약간의 플라스틱 소재가 덧대어 있어서 눌렀을 때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변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게 좀 열심히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아 노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손 올렸을 때 편한 느낌이고 또 전후진 약간 BMW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전후진 선택을 하고 파킹은 버튼으로 눌러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뒤쪽 커튼, 그리고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뭐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넓게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중앙 센터패시아 아래 하단부에는 USB라든지 아니면 충전용 포트가 따로 되어 있고 또 여기도 무선 충전이 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마련되어 있어서 또 여기도 약간 신경 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다른 차종들이 이게 평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 손을 넣었을 때 이렇게 넣어서 빼야 되는 느낌인데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기가 좋게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네. 글로브 박스 안에도 소재를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네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약간의 알칸트라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비슷한 소재로 해서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는 신기술이 몇 가지 적용되어 있는데 카투홈, 홈투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차량 내에서 IoT 기술을 연동을 시켜서 차 안에서 퇴근이라든지 출퇴근할 때 미리 설정해 놓은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번에 세계 최초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IT 강국이다 보니까 자동차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적용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퇴근할 때 뭐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이면 히터, 뭐 보일러까지도 미리 설정을 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 반대로 추운 겨울에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집에서 나올 때 미리 설정을 하고 나오면 차 안에 온도 같은 것까지 다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자연의 소리라고 이번에 세계 최초로 K7 프리미어에 장착이 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섯 가지의 자연에서 직접 녹음한 음원들을 차에서 선택해서 들어서 운전자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운전 상황, 운전자의 기분에 맞춰서 그 음향들을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들어갔다고 해서 약간 전체 뭐 오감, 뭐 듣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거, 먹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만족시키려고 이번 K7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출시가 된 차종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드는 것 같습니다. 안으로 봐서 물론 이제 차는 직접 타봐야 되겠지만 외형이라든지 실내를 보고 들어간 장비를 봤을 때 가격이 약 3,100만 원 정도 시작해서 4,000만 원 정도까지 하는데 그 가격대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시승을 또 저희가 통해서 또 지금 가장 강력한 형제 차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하고 싸움에서 이 차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시승을 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7 프리미어에 최초로 적용되는 2.5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K7은 3.3, 3.0, 2.4 이렇게 가솔린 엔진이 있었고 2.2 디젤 이렇게 엔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 엔진으로 2.5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3.3 엔진과 2.4 엔진은 빠지게 되었고요. 이번에 새로 적용될 2.5 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똑같이 4기통 엔진이고요. 그리고 2497cc 엔진이고,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2.4 엔진에 비해서는 배기량은 138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최고 출력은 190마력에서 198마력으로 8마력 정도 증가를 했고, 토크도 24.6에서 25.3으로 0.7 정도 향상된 엔진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6단 자동 변속기하고 매칭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 다른 3.3이나 3.0 엔진과 마찬가지로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돼서 이번에 신규 적용된 2.5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시승을 통해서 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